네, 증권사 키워드 리니지 W입니다. 오늘 리포트들 또 나왔죠. 그중 IBK인데 NC소프트 관련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달간 발표된 주요 증권사의 리포트들 살펴보니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이제 118만 원을 필두로 KTB 하나 유한타, 유진투자증권도 100만 원대로 잡은 증권사들이 많았고요. 또 NH 메리츠증권이 각각 93만 원, 92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초에 NFT 기술 또 P2E 서비스를 접목한 이런 게임 출시 계획도 밝힌 상황인데 과거에 모바일 시장 좀 진출이 늦긴 했지만 결국은 이 개발력, 지식 재산권 경쟁력, 운영 능력 등으로 빠르게 시장을 선점했던 적이 있다.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NC소프트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이 게임주 관련해서 또 NC소프트는 계속해서 저희가 다룰 수밖에 없는 종목인가 봅니다. 특히나 오늘장에서 게임주들 많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김동원 캐스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제로 좀 하락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돈을 버는 게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네. NC소프트, 이것과 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저희가 살펴봐야겠네요. 뭐 저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저는 NC소프트는 영향이 좀 적다. 오히려.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뭐 NFT 관련해서 뭐 NC소프트가 뭐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공격적으로 했었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좀 활용을 많이 했었던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일단 지금 4분기 어쨌든 이제 이번 달이 지나게 되면 이제 뭐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4분기 예상 매출이 7,944억 정도, 영업이익을 2,199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매출도 매출이지만 영업이익 이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엄청난 영업 그 이익률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면 NC소프트는 역시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투자자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리니지 W가 이제 조기 출시되지 않았습니까?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완전 폭망하는 바람에 원래 리니지 W가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 출시를 하는 게 정상이었는데 12월 달에 조기 출시를 했고 그 11월 달에 조기 출시를 했고 지금 일 매출이 한 1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니지 W가 처음에는 그냥 좀 흥행에 크게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뭐 안정적으로 좀 흥행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서버 수가 한 108개 정도에서 이제는 한 190개까지 증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게임이 좀 안정화가 된다라면 좀 매출도 좀 줄어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우려감들이 상당히 적다. 그런 것들이 4분기 실적을 상당히 견인할 수가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리니지 시리즈든 어떤 회사가 새로운 작품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된다라면 어쨌든 기존에 이제 하던 유저들이 또 그쪽으로 이제 이탈하다 보니까 기존의 게임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리니지 같은 경우는 그 새로운 시리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잠식 효과가 좀 제한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좀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너무 우려감들보다는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나. 아무리 뭐 린저씨들이 떠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들이 확고하게 남아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안정적인 매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다는 것이죠. 리니지 W가 아직까지는 해외 진출이 공격적이진 않지만 이제부터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해외에서도 리니지 W를 좀 기대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단순한 모바일 스마트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콘솔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파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외 시장, 특히 북미 시장의 공략이 그 전보다는 상당히 좀 용이해졌다.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보신다면 뭐 NC소프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내년 상반기 뭐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신작 어쨌든 모든 게임사들은 지금 작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오는 작품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리니지 W가 어떻게 보면 리니지의 그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 시리즈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그 신작은 어떤 식으로 출시가 될지 혹은 이제 기존에 이제 올해 NC소프트가 실수했었던 거
혹은 뭐 놓쳤던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신작이 출시되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 결국엔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면 뭐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들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11월 달 지금 12월 중순 넘어오면서 한 달 정도 계속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면 전 뭐 그 NC소프트의 주가는 다시 한번 뭐 80만 원 이상으로 노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일단 1차적으로 80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증권가에서도 10월까지만 해도 목표 주가 계속해서 하향했었거든요. 네. 근데 11월 접어들면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부터는 더 좋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게임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작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게임 유저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위메이드 게임빌 아까 얘기하셨던 뭐 NFT 관련해서 엮이면서 굉장히 급등했던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오늘 장에서 뭐 거의 6에서 9%까지도 미끄러져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NC소프트는 아직 계획 단계여서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까요? 저는 그 이미 NFT 관련된 이슈는 주가에 많이 선 반영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전부터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반등은 제한적이라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하락할 때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무슨 얘기냐면 NFT 관련해서 너무 좀 무분별하게 좀 이슈가 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실체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실체가 있다고 해도 과연 이것이 나한테 얼마 도움이 될지. 예를 들어서 제가 기존의 게임을 뭐 즐겁게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하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그걸 만족시켜줄 수 있을지. 근데 그 돈 자체, 머니라는 것 자체가 푼돈이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실체가 있는 것도 그게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NFT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기가 끄게 된 것은 희소성이거든요. 근데 그런 희소성 자체를 조금 간과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오른 종목군들은 전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이 그 시작점이라는 것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그동안 많이 오르고 또 그 P2E에 대한 것들이 이미 선반영된 만큼 지금 정부에서 나온 이게 악재가 돼서 더 미끄러져 조정력을 더 깊이 있게 나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추세를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니까 정부가 뭐 이런 규제 얘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등 자체가 예전처럼 고점을 돌파시키면서 막 신고가로 갈 수 있는 흐름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 그냥 좋게 흐름이 나온다고 해도 기간 조정의 연장선이었는데 오히려 정부 규제가 이렇게 확인된다면 오히려 기간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